좋은 기회로 신형 산타페를 타게 되었어요. 2024년식 산타페 2.5 터보 5인승. 드라이브도 즐기고 차박 세팅 후 피크닉도 즐겼습니다. 저는 캠핑 유튜버입니다. 캠핑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선택할 때 저와 같은 차알못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사용 후기를 제작해봅니다. 오늘 리뷰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산타페 디자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디자인이 앞쪽에 집중되었고 뒤쪽은 별로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산타페는 일반적인 SUV처럼 끝부분이 날렵하게 깎여있지 않고 레이, 스타레아와 같이 공간의 활용성이 강조된 박스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일게이트를 닫았을 때 차량의 끝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내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V임에도 박스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날렵하고 세련된 SUV와 비교해서 보면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효율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차량의 가격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부족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타페로서는 이러한 디자인이 처음인데 처음이라서 발생하는 저항감은 너무 당연했고 앞으로 조금만 더 다듬으면 디스커버리와 같은 완성도 높은 멋진 뒤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테일게이트 인지가 차량 끝부분에 있고 면적 또한 굉장히 넓어요. 개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죠. 후방에 벽이 있거나 큰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테일게이트를 개방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제가 스타레아 탈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물론 산타페가 스타레아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차량 사용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트렁크 면적으로 인해 그늘도 만들어주고 비도 막아주고 장점이 많긴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렉스턴처럼 유리 부분만 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은 퀸5나 디스커버리처럼 위아래가 양쪽으로 열리는 크램쉘 테일게이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개방 방식이 좁은 공간에서도 트렁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산타페가 기존의 날렵한 SUV 디자인이 아닌 지금처럼 공간 활용 중심으로 차량을 만든다면 크램쉘 테일게이트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페의 첫 느낌은 크다. 제 키가 작아서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차량에 들어갔을 때 느낌은 깔끔하고 예쁘다. 그리고 넓다. 밝은 색상의 시트로 인해 내부가 화사하고 화사해서 더 넓게 보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앰비언트 라이트. 깔끔하고 은은하게 불빛이 나와서 내부가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렬에 앉았을 때 여유로움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시트, 운전자 방향의 곡면 디스플레이, 운전자의 팔 높이만큼 올라온 콘솔 트레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비해 운전자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운전자는 딴짓하지 말고 운전만 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는 스마트폰 두 대를 동시에 무선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 만큼 운전석과 보조석과의 거리도 멀죠. 실제로도 보조석에 앉은 사람이 멀게 느껴집니다. 운전석에서 열심히 운전하는데 보조석에서 동승자가 자고 있어도 거리가 멀어서 크게 신경 쓸 것 같지 않아요. 차가 큰 만큼 이열도 아주 넉넉해요.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데 가장 뒤로 하고 각도까지 높이면 기존의 중형 SUV에서 느낄 수 없던 수준의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뒤로 열리는 콘솔 박스, 창문 블라인드, 이열을 향하는 에어벤트, 대용량 컵홀더 두 개까지. SUV를 MPV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이열만 비교해서 보자면 산타페 6인승 차량 오너는 카니발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항상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인데 익숙해지는 데 딱 1분 걸립니다. 이보다 편할 순 없고 이보다 부드러운 사용은 없을 것 같아요. 기어가 상단에 배치되었을 때 두 가지 장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손 운전. 두 번째, 공간 활용. 면허 딸 때 양손 운전이 안전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운전을 하면 오른손은 기어봉, 왼손은 핸들.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손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컬럼식 기어를 사용하면 오른손이 기어 가까이에 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핸들을 잡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양손 운전이 되는 거죠. 양손 운전 상태에서 기어를 조작할 때 오른손의 동선이 짧아서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기어가 상단 배치됨으로써 원래의 기어 자리는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은근히 넓어서 이것저것 놓기 아주 편해요. 예전에 버튼식 기어 사용해보고 역시 기어는 기어봉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컬럼식 기어가 최고입니다. 중형급 SUV 휘발유차는 처음 타봤어요. 이렇게 큰 차가 조용하다는 것이 살짝 낯설게 느껴집니다. 휘발유 엔진답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립니다. 2.5의 터보라서 힘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고배기량 세단을 오래 운전한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SUV 특유의 롤링. 코너 돌 때 무게중심이 높음으로써 발생되는 물리적 한계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캐스퍼 리뷰할 때 비슷한 설명 드렸는데 사실 캐스퍼는 고속으로 달릴 일이 없기 때문에 차 안에서 관성을 느끼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반면 산타페는 순간적인 힘이 좋다 보니 코너 돌 때 관성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시트가 몸을 잘 잡아줘서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준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세단을 오래 운전한 사람들은 롤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렇겠지만 노멀 모드에서 변경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저 역시 노멀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드를 바꿈에 따라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 연비를 고려해서 세팅된 에코 모드는 RPM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타페의 묵직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에코 모드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연비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느긋하게 주행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스포츠 모드는 RPM을 많이 사용하고 반응이 아주 빠릅니다.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 몸이 뒤로 쏠릴 정도의 가속도를 느낄 수 있고 핸들 반응도 아주 빨라요. RPM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연료 소모량이 큽니다. 사실 에코모드는 답답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에코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다른 느낌을 하나의 차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모드에 따라 다른 차가 된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펀 드라이빙. 말 그대로 운전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시내에서는 에코모드로 기름 맡기면서 다니다가 국도나 고속도로 나가면 스포츠 모드로 신나게 달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재미있는 부분은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차 중량 1.8톤의 SUV, 그것도 2500cc 엔진, 그것도 터보, 그것도 휘발유 차량을 타면서 연비를 걱정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들이 그러하듯 고속도로는 잘 나옵니다. 리터당 13km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션이 8단까지 있는데 정속주행으로 이 정도 나오는 건 무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주행. 8에서 9 정도 나오고 막히면 7까지도 떨어집니다. 복합연비는 9에서 10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성능에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휘발유 차량은 정숙함, 쉬운 정비성으로 타는 차량이고 조용하면서 잘 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름값 때문에 에코모드의 비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시내 주행이더라도 교통 흐름에 맞게 순간 가속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에코모드는 RPM이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타면서 기름값 아끼려고 답답함을 느끼고 싶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산타페 2.5 터보는 연비를 고려해서 타는 차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연비가 많이 신경 쓰인다면 하이브리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차값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보다 2.5 터보가 한 달에 기름값 5만원씩 더 낸다고 했을 때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600만원 그냥 기름값 더 내고 2.5 터보 선택할 것 같아요. 기름값보다 퍼포먼스를 선택해서 무조건 2.5 터보, 저에게는 굉장히 쉬운 선택입니다. 2.5와 하이브리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주행거리를 체크하는 것이고, 터보에서 문제 생길 확률과 수리비,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문제 생길 확률과 수리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2.5 터보에 한 표.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특히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만큼 시트 속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앉게 되고 타고 내릴 때 감싸주는 부분이 걸리적거립니다. 안 그래도 차가 높아서 올라타야 되는데 시트까지 이러니 가볍게 타고 다니기 불편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키가 작다면 동일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조기가 터치로 되어 있는 것도 불편했어요. 공조기는 운전하면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좋습니다. 터치 방식은 눈으로 보고 눌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터치가 외관상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짐은 묻은 거 보이죠? 지저분해서 예쁘지 않고 실용성도 떨어집니다. 전조등이 밝기는 하지만 빛이 멀리 나가지는 않아요. 각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에서 운전하기 살짝 힘들었습니다. 실내등이 어두워요. 특히 2열 실내등이 많이 어둡습니다. 양쪽 손잡이 부분에 LED가 아주 작게 달려있는데 실용적인 실내등은 아니고 무드등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단점은 두꺼운 손잡이. 손, 잡, 이는 당연히 손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닌 손, 잡, 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했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단점, 못생긴 스마트키. 솔직히 제가 디자인해도 이것보다는 예쁘게 만들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차키라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시동을 켜는 액세서리가 아닌 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가방 없이 스마트폰과 차키만 들고 다니는 시대에는 자동차의 디자인만큼이나 차키의 디자인이 중요하죠. 손잡이 디자인보다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차박 세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 오늘 리뷰에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금까지 타본 중형 SUV 중에서 최고. 순정상태 SUV로 원활한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평탄화. 2. 누를 수 있을 정도의 길이. 3.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 4. 넉넉한 수납 공간. 대부분의 SUV가 1번, 3번에서 힘든 반면 산타페는 모두 충족합니다. 차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2열이 싱킹되면서 폴딩되기 때문에 좌식 생활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참고로 2열에서 좌식되는 SUV는 많지 않습니다. 2열에서 좌식이 가능한 만큼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초반에 설명드린 박스카이 형태로 트렁크 뒤쪽까지 완전히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박 전문가로서 차박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은 추후의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보통 카니발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차 리뷰할 때 몇 번 언급했는데 카니발은 다자녀 가구에 대안이 없는 최고의 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의 주차 환경에 따라 카니발의 큰 사이즈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카니발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큰 차는 좋은데 카니발까지는 부담스러워. 인지는 휘발유. 아이들이 넓고 편하게 앉으면 좋겠어. 짐도 많이 들어가야 돼. 가끔씩 차박도 즐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SUV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산타페를 펠리쉐이드와 많이 비교하던데 제가 펠리쉐이드는 한 번도 안 타봐서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에 펠리쉐이드를 타볼 예정인데 기회가 되면 차 리뷰도 하고 산타페와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 장비 리뷰어이자 차알못 테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